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입세액 안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안분 그 공제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세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면 지불한 대가 안에는 물품의 대금과 매입세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의 의료기기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물품의 가액인 공급가액 1억 원과 부가세 1천만 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를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기기가 과세사업에 100%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매입세액으로 100%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는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안분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과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법상의 방법들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면세인 보험진료에도 사용이 되고 과세인 성형수술에도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기기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세법상의 안분기준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지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형 겸용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